네, 그러면 이어서 동아시아사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전제사항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없었던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과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겠어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석기 문화. 우리나라하고 조금 약간 내용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관, 중국관, 일본관 이런 걸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다. 다행스럽게 한국관이 빈칸이죠. 한국관이 빈칸이면요, 이거는 그나마 쉬운 거야. 한국관이 빈칸이면 이거 빗살 무늬 독이잖아요. 2번. 자, 다이호 율령. 이거 일본 역사죠?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이게 동아시아사에서 일본 역사가 나온다고 해서 세계사에서 일본사가 빠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계사에서 중국사도 안 빠졌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다이호 율령을 통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던 일본의 통치 체제. 근데 일본은요, 이제 막부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이제 그 봉건제도로 그 바뀌었잖아요. 이 봉건제도로 바뀌면서 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좀그할 말이 많은데, 네. 왜 이거 약간 화면이 깨진 것 같지? 화면이 살짝 깨진 것 같은데, 뭐 아니겠지? 자, 2번. 2번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천호제를 운영한 거는요, 몽골이에요. 몽골이 천호제, 다루같이 몽골이 천호제를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2번은 삼성육부제. 이건 중국의 관제고요. 남명관제, 북명관제. 이것도 그 이거는 그 중국 요나라. 그리고 5번은 고려죠. 정답이 3번이에요. 어쨌든 이 삼성육부제. 삼성육부제가 발에도 썼던 거예요. 그렇고요. 3번. 묵특이 고후를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다. 한나라 고조 황후. 그래서 이 가는요, 흉노예요. 가가 흉노고 한의 조정에서 기병 3만을 이끌고 출병. 그래서 우현왕을 포위하자 도망쳤다. 따라잡지는 못했다. 흉노, 정답 5번인데 최고 통치자를 선후라고 했다. 자, 4번. 4번,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660년에서 663년, 그 665년, 그리고 백제라는 단어가 나왔어. 소정방 나오고. 그러면 이건 백제 멸망 이후에 백제 부흥운동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660년에 사비성이 함락된 다음에요. 유인원이라는 사람이, 유인원 하니까 왜, 그 뭐, 왜 원숭이 생각이 나지? 유인원 하니까 원숭이 생각이 나는데, 유인원이 사비성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왕자인 김인태가 보좌를 했고, 그리고 소정방이 이때 의자왕하고 부여 융등을 포함한 왕족, 신료 93명, 백석 12,000명 등을 데리고 배를 타고 당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의자왕은 당나라에서 죽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요. 그
이제 백제 부흥 운동의 그 민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당나라가 이때 썼던 방법이 웅진도독을 부여용으로 임명을 해서 보낸 거예요. 백제 왕자였던 부여용을 웅진도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나라가 그 우리나라 한반도 통치에 대한 야욕을 이미 갖고 있었을 때거든. 그래서 그 이때 당나라가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했던 조치 중 하나가요. 서라벌에다가 계림도독부를 설치라고요. 웅진성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한 거야.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라왕이었던 문무왕을 계림도독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여용을 웅진도독으로 임명을 해서 보낸 거야. 그래서 일단은 백제 부흥운동을 그런 식으로 진압을 해요. 신라하고 힘을 합해서.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을 한 다음에, 근데 웅진도독이었던 부여용은 그대로 남아요. 꼭두각시로. 그리고 이제 문무왕하고 부여용은 일시적으로 화친을 하지. 당나라가 친하게 지내니 어쩌겠어. 근데 문무왕은 일단은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까지는 참아요. 그랬는데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평양성이 함락되고 바로 당나라가 평양에 있다가 도독부보다 한 단계 위인 도호부를 깔아요. 안동 도호부를. 그러니까 한반도에 도호부,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기 위한 도호부 깔고 이제 그 산하 도독부도 두 개를 더 깔고 신라는 완전히 이따 빡치죠. 그래서 이제 웅진도독부 없애버리고 계림도독부는 자기들이 스스로 폐지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나당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물론 평양까지는 당나라가 그 원래 나눠 갖기로 했었기 때문에 평양에 안동 도읍으로 두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도독부의 상위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도독부를 통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평양에 딱 갖다 놓은 거였는데, 이때 당나라가 그래서 안동 도읍을 676년에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겨요.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기는데, 그러면 원래는 이제 평양은 당나라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당나라가 행정력이 요동까지밖에 안 가요. 그래서 나머지 이빈 땅이 발해의 땅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발해가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평양 쪽도 발해의 영향력이 약해졌고, 그래서 나중에 고려 태조 왕건이 그 마진 시절 때 평양을 점령을 해요. 이때 평양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후로 평양 개발을 자기 사촌 동생의 왕식념한테 맡겨요. 그래서 왕식념은요, 그 고려 혜종이 죽을 때까지 그 서경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고려 정종이 자기의 즉위 기반을 위해서 이제, 좀, 권위 있는 왕족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왕식념을 불러들여요. 근데 이제, 고려 정종이 죽을 때쯤에 왕식념이 죽지. 뭐, 어쨌든, 평양의 역사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 이 시기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 수군과 좌평 여자신, 백제 백성들. 자, 이들이 일본으로 갔대요. 자, 일본으로 간 이유. 웅진도독이었던 부여용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일본으로 갔더니 근강국 신정군에 살게 했다. 백제는 말기 때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백제 부흥운동과 관련된 얘기.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나당연합군의 활동. 네, 백제 부흥운동 얘기가 좀 길었죠?
자, 5번 갈게요. 아구다. 자, 아구다라는 인물이 나왔으면 혹시 이제 역사적인 인물을 좀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금나라의 그 금나라를 세운 황제라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국호를 대금이라고 했고요. 서쪽이 바로 거란, 남쪽이 고려. 예전에 거란과 우리를 섬겼다. 그래서 옛날의 여진이 매번 조야로 올 때마다 뭐 단비가죽, 좋은 말 등을 예물로 바쳤고 우리 조정에서도 은을 후히 주었다. 그래서 그 윤관이 동북구성을 만들었다가 돌려줬잖아요. 이 구성을 돌려줬던 시기 전후까지는 그래도 그 예물 잘 줬어요. 그런데 이제 금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제 힘이 세지니까 그 어떻게 했냐면 이 오히려 북송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요나라를 깔아뭉겨버리고 이때 북송이 연운 16주를 되찾아요. 그런데 몇 년 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금나라가 고려의 형제 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아빠의 나라로 모셨던 고려를 동생으로 격하를 시켜버려요. 금나라가.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나라가 멸망하고 북송이 멸망한 다음에는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돼요. 뭐 그렇게 돼요. 자, 여진. 남송 정복은 몽골이고요. 북송 정복이라고 하면 이게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맹한 모극제 시행. 이게 여진이고요. 다루같이 이거를 한자로 표현했을 때 천호예요. 그리고 수도를 평성에서 러양. 러양은 이제 낙양성이죠. 뭐 수도를 옮겼다. 이거는 요 금나라가 아니고요. 수도를 낙양성으로 삼았던 그 마지막 시대에는요. 수도가 낙양성이었던 마지막 시대는 정식으로 낙양성이었던 마지막 시대는 그 선비족이 세웠던 동의 북제. 그러니까 북위가 동서로 갈라질 때 각각 낙양하고 장안이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갈라진 거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황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를 하지. 그래서 5번.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 자, 그리고 6번 문제. 당나라 장안성의 구조. 주작대로. 북쪽에 황제의 궁성이 있고, 그러니까 도성 안에 황성 있고 황성 안에 궁성 있고 대명궁이 따로 있고 동시와 서시. 그래서 국제시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국제시장이 있었고 당나라에 대한 설명. 북주와 북제로부터 조공을 받은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이 6번 당나라 동서교역로 장악은 당나라가 못했어요. 그 탈라스 전투에서 졌거든, 이슬람하고. 그리고 호라즘을 무너뜨린 건 몽골 원나라죠. 그래서 6번 정답은 4번 안남 도호부. 도호부가 나왔으면 네, 이거는 당나라예요. 그래서 이때 그 도호부라는 게 약간 다른 먼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남이라는 거는 장안의 남쪽이라는 거예요. 여기 도호부가 이제 베트남까지 간 거고, 그래서 안동 도호부가 평양에 있다가 요동으로 간 거예요. 평양에 있다가 요동으로 간 거고, 아마 안북 도호부가 저기 돌궐 쪽에 있었을 거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필리핀 얘기가 있네요. 자, 필리핀은 16세기 후반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마닐라로 매년 대량의 그 아마 금은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한 은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1조 편법 지정은 은제 뭐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과 리을. 광산도 개발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돼요. 미국의 식민지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죠. 그래서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인의 식민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은 가톨릭의 영향이 좀 있는 나라예요. 8번 가승려에 대한 설명. 864년 정관 6년이죠. 정관이라는 연호가 있어요. 승화 5년, 승화 6년, 그리고 등주 근방에 도착하여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에서 겨울을 지냈다. 장보고 세력이 도움으로 여러 성전을 순례했다. 일본으로 돌아왔다. 확실한 거는 이 800년대 중반은 신라 후기의 전성기였어요. 신라 후기 중에 제일 전성기였을 때. 그러니까 신라 흥덕왕 시대 때가 일시적으로 전성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신라 헌덕왕 때까지, 신라 해공왕 끝으로 무혈왕계 혈통이 단절된 이후로, 이제 뇌물왕계 직계 혈통이 복귀를 한 이후 한동안 혼란기가 있다가, 흥덕왕 때 이제 장보고가 청해진을 만든 이후로 이때 동아시아 쪽이 무역 질서가 잡혔던 시기예요. 청해진이 거의 해상 왕국이었지. 그리고 결국 이 청해진 군대의 힘으로 흥덕왕이 죽은 다음에 그 뭐냐 또 왕족들끼리 그 왕의 계승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 청해진의 힘으로 신무왕이 즉위하죠. 신무왕이 즉위하고 신무왕, 문성왕, 그리고 헌안왕, 경문왕, 헌강왕까지 이 혈통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요, 그 신라의 마지막 왕들은 다 이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다 이 김우징의 아빠인 김균정하고 관련이 있어요. 흥덕왕의 사촌동생 김균정이었는데, 이 김균정의 아들이 그 신무왕하고 헌안왕이고요. 헌안왕의 사위가 경문왕이고, 그리고 경문왕의 아들이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 그리고 헌강왕의 서자가 효공왕, 그리고 헌강왕의 사위가 신덕왕, 신덕왕, 그리고 경명왕, 경혜왕까지. 그러면 그 헌강왕의 첫째 사위가 그 신덕왕이었다면요, 헌강왕의 둘째 사위의 아들이 역시 문성왕의 6세손인 경순왕이에요. 어쨌든 그 청해진의 힘으로 세워진 그 왕가가 신라 말기까지 갔다는 거.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가승려에 대한 설명. 왕오천 축국전은 해초고, 쇼토쿠 태자 스승이 된 사람은, 이거는 뭐냐,
백제스님이고요. 대당서역기. 대당서역기 이거는 네. 이거는 신라스님이 아니고요. 그 현장. 우리가 그 서유기에서 삼장법사를 알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2번은 혜자스님. 그리고 5번. 선종을 창시한 건 달마죠. 달마에 놀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일본의 엔린이라는 스님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9번 갈게요. 자, 9번. 일본 에히메현 오츠시에 세워진 홍유 강항 현창비. 정유질환 때 일본으로 끌려가서 강항이라는 사람이 사서오경 외훈을 저술했어. 사서오경을 일본어식으로 저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 일본에 발전을 하게 된 거지. 자, 성리학, 우리나라에서 서원이 세워졌죠? 향약. 그리고 장자 중심의 제사가 아니고 그 공자하고 안양한테 제사를 지내지. 뭐 어쨌든 제사는 지내요. 그리고 대의명분론, 화의관. 중화사상이죠. 성리대전. 헤이조쿄 건설은요, 그 당나라 양식을 본떠가지고 8세기 일본이 이미 만들었을 때예요. 이 정유재란 때는 일본이 왕권이 센 게 아니고 이때는 그 뭐냐 무사들의 그 봉건 사회였잖아. 사무라이들의. 그래서 이 5번은 헤이조코라는 헤이조쿄라는 발음도 힘들어. 그 일본이 그 약간 그런 도성 이런 거를 건설한 게 그때 왕권이 강했던 시대는 그 뭐냐 일본의 그 나라 시대지. 자, 10번. 아편을 둘러싼 갈등 상황. 아편은 인도에서 왔고요. 그래서 임칙서가 아편을 몰수했고 그리고 남경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 홍콩이 이때 한양이 되고 이때 상하이가 개항이 돼요. 그래서 이때 개항을 한 덕분에 상하이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수 있었어요. 북경보다 오히려 더 도시 같아, 상하이가. 상하이는 내가 갔다 왔으니까 아는 거지. 자. 그리고 2번 그 신축조약. 그리고 3번 천진조약. 3번 이거는 천진조약하고 북경조약. 이거는 그 가톨릭 포교 자유를 인정한 거 이때. 그리고 강화도 조약 이후 수신사를 파견을 했고 포츠머스 조약 이거는요 러일전쟁이에요. 이 포츠머스 조약을 주선을 했던 미국의 시어도어 로즈벨트 대통령이 1905년 노벨 평화상을 받죠. 근데 문제는 이 시어도어 로즈벨트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테프트라고 있어요. 근데 그 윌리엄 테프트가 누구냐면요 러일 전쟁 중간에 일본하고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맺었던 그 테프트예요. 윌리엄 테프트 대통령. 그렇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참 이 을산의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거야. 1905년에. 참 이 평화라는 논리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11번. 남성 관희자.
동아시아의 고전 시대요. 나는 노래는 좋아하는데 이런 고전 시가는 별로 안 좋아해. 11번 정답은요. 네. 판소리 탈춤 산대놀이 공연이 성행했던 조선 후기죠. 숭례문 밖에서 공연한 산대놀이. 그 송파 산대놀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롯데월드 옆에 서울 놀이마당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그런 송파 산대놀이 공연을 하는 그 장소였는데, 물론 지금은 공연 안 하고 있지만, 11번 정답은 4번. 제왕운기는 조선 후기가 아니고 고려 후기고요. 제자백가, 춘추전국 시대죠. 그리고 2번은 당나라, 5번은 일본의 3세기, 기원전 3세기 야요이 문화 해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2번.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대표회의. 소련의 지원 아래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했대요. 군벌의 지배와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중국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 자, 제1차 국공합작이 이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문이 죽은 다음에 제1차 국공내전이 있었고요. 제1차 국공내전 중에서 이제 뭐냐. 그래서 이제 모택동이 대장정을 했고, 이제 그 국민당의 장항량이 장계석을 서한 사건을 일으켜서 하극상을 일으켜요. 하극상을 일으켜 감금해버리니까,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2차 국공합작은 이루어져요. 하지만, 장계석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장항량을 가택연금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 가택연금이 언제까지 있냐면요. 그 대만이 이제 제2차 국공내전이 진 다음에 대만이 그 뭐냐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국민당이 한동안 엄청나게 독재를 하는데 1900 그래서 장계석은요 그 이제 중일전쟁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장항량을 다강그 가택연금을 시켜버리고 국공내전에서 진 다음에 그 대만으로 쫓겨갈 때그 장항량까지 같이 끌고 가서 대만 가서까지 가택연금 또 시켜버려요. 그래서 진짜 1990몇 년대까지, 1990년대 초반까지 장항량이 가택연금을 당해요. 장계석은 그때 이미 죽고 남았지. 장계석 죽고 한 몇십 년 뒤까지 장항량이 살아있어요. 근데 장항량이 21세기에 죽었거든요. 장항량이 2000몇 년대까지 살았어요. 가택연금 풀리고 나서 미국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장항량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너무 젊을 때부터 가택연금을 당해가지고 그냥 이제 세상 물정을 신경을 안 쓰게 된 거야. 정치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래 산 거예요. 역시 그 정치 뉴스를 끊으면 그 몸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어쨌든 12번 정답은 2번이에요. 중국 5·4 운동 이후에 국공합작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군벌을 몰아내죠. 군벌을 몰아내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만주사변이 터지지. 그래서 이 다시기가 제1차 국공내전이 있을 때예요. 가시기는 그거예요. 손문이 그 군벌의 원세계한테 총통 자리를 넘겨준 거예요. 청제국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제 군벌이 독재를 한 거지. 그 이제 라시기가 제2차 국공합작이고 마시기가 제1·2차 국공내전이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12번 정답은 2번. 자, 13번. 김유, 최명길, 조선 인조시대의 그 서인의 중신들이에요. 그리고 홍타이지, 만주조, 청나라의 두 번째 황제지. 그러니까,
황제를 칭한 사람은 홍타이지가 처음이에요. 그 청나라 황제를 칭한 건. 그 태조는, 그러니까 그 홍타이지는 태종이고, 이제 그 누르아치가 이제 선왕인데, 그 이제 추존을 해준 거죠. 누르아치는 동짓달 25일 안으로 왕자와 대신을 보내지 않으면 네가 진격하리라. 14일 오후 남대문을 나서서 강화도를 향하는데 마부대가 수백 명을 거느리고 이미 홍제원에 다다랐다. 이 홍제원이 그 지금의 그 서울 그 통일로 길목이에요. 홍제동 홍은사거리 거기에요. 그 뭐냐 무학재 넘어서. 그래서 수구문으로 나와서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3번 정답은 2번. 병자호란 이후 북벌론이 대두가 되죠. 14번. 낙부 시기의 동아시아 강국의 경제 상황. 일본과 네덜란드의 통상 400주년을 기념해서 발매된 거. 그래서 이 막부가 그 도쿠가와의 그 에도 막부죠. 크리스트교 금지령을 내린 이후 포르투갈 사람들 나가사키에 격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추방하고 네덜란드 상관을 대지마로 옮겨 버렸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무역 거점이 된 거다. 자, 이 도쿠가와의 에도 막부 시기. 14번.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막부를 세웠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광해군 시대였죠. 대동법을 시행을 했고 강남 지역의 시진. 그리고 중국의 휘저우 상인. 그리고 일본의 쪼까마치. 오, 이거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조까마치. 네. 5번. 중국과 가만무역. 5번의 그 가만무역 이 시기는요. 이거는, 무엇이냐. 무로마치 막부 시기.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 통일하기 전, 그 전국시대로 갈라지기 그 전시대예요. 무로마치 막부 시대는. 자, 이제 15번. 밑줄친 조약. 일본이 요동반도예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하죠.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에 요동은 돌려주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요동에 리순 감옥이 생기죠. 시모노 세끼조야. 그래서 이 배경은 정답은 2번이 된 거지. 자, 16번. 가에 세워진 기차역에 증기기관차가 들어왔어요. 도쿄와 어디를 연결하는 일본 최초의 철도. 근데 이제 일본 도쿄의 외항이 요코하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천 그 경인선이 연결이 됐듯이 도쿄하고 요코하마 사이에 이 철도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6번은 그 정답이 5번이에요. 미국과 일본이 수호 통상을 하면서 그래서 철도가 이제 개통이 된 거지. 그래서 16번은 요코하마. 17번. 이거는 가와 나시기 사이에 한국전쟁 얘기예요. 에치슨 라인. 당시 미국의 그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때 에치슨 국무장관이 에치슨이었는데 상원 외교위원회에 의해서 태평양 방위선은 대만의 동쪽에 있으며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다.
근데 여기서 한반도를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결국은 한반도를 포함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엔군 대표와 공산 측 대표가 정전협정을 조인하고 해서 1953년 그 7월 27일 오전 10시에 정전협정을 조인을 했는데 22시에 전투가 그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전투 정지 명령까지는 전달이 좀 늦었던 거죠. 하여간 그랬는데 문제는요. 그래서 이 전투 정지 명령이 최종 하달될 때까지 서로 땅 한 뼘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서로 엄청나게 싸워댔다는 거예요. 장면 정부 수립은 1960년 여름, 문화대혁명은 중국 그 1960년대,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 1942년인가 194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베트남 인민공화국, 베트남 전쟁, 그거는 이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제 미국과 일본이 안보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뭔가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주권을 되찾게 돼요. 한국전쟁 때문에. 자, 18번. 태평천국이죠. 그래서 18번 정답은 1번. 난을 일으켰는데 망했죠. 19번. 중국 국민당 지원을 받아서 중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가해 대원증이다. 대원증에는 김구 주석과 대원의 증명사진, 대원의 철지, 대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19번. 네. 광복군이에요. 광복군 활동인데 국민당 지원을 받은 거, 그 중경에서 창설했으면 사실 광복군밖에 없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군대. 그래서 기역 우창봉기, 이거는 그 청나라 우창봉기 그 신군이고요. 니은은 양세봉 조선혁명군이에요. 광복군하고는 관계가 없고 조선 의용대 중에서 김원봉 등이 이끄는 일부 세력을 이때 받아들여요.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은 추진은 하는데 실현은 못하죠. 디귿과 리을이죠. 정답은 5번. 자,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 인민공사에 가입한 농가의 비율. 이거 중국 얘기죠. 중국의 이제 현대사. 대약진 운동인데 자, 도이, 그래서 1번 도이머의 정책은 이건 베트남 얘기래요. 그리고 2번, 이거는 그, 일본에서 1955년에 보수 세력이 결집으로 설립이 됐다가, 그 1990년대에 그 자민당에 반대하는 연립정권이 세워진 적이 있어요. 지금 일본은 다시 이제 자민당 정권이죠. 그리고 3번, 대한민국 1972년 10월 유신. 그리고 5번, 1960년대,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참 이 한일 기본조약 이게 진짜 개판인 게 이때 그 위안부에 대한 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정답은 4번. 자, 그렇고요. 어쨌든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요, 중국 얘기는 대충 어떻게 그 끼워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솔직히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저도 가끔씩 제가 교과서를 좀 한번 보면서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특히 일본 역사는 개인적으로 제가 딱히 다루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수탈해갔던 그 과정을 연구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일본 역사고, 그리고 솔직히 베트남 역사는
좀 그래요. 어쨌든 이 동아시아사는 베트남 역사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걸좀 찾아봐야 될게좀 많아요. 자, 그러면 동아시아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